일부의 동물은 성장하면서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곤충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변태라고 하죠. 변태는 번데기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변태를 탈바꿈이라고 바꿔말하고 있는데 완전 변태를 갖춘 탈바꿈으로, 불완전 변태를 못 갖춘 탈바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갖춤 탈바꿈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성충이 되면 날개를 가지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번데기 안에 있을 때 등에서 점점 자라나는 시기겠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번데기를 연구해본 결과 날개가 자라기는커녕 애벌레가 녹아 사라져버리고 액체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짧게는 5일, 많게는 14일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번데기 안에서 사실이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데기가 된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소화효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애벌레를 녹여버리고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액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비가 되지 않은 번데기를 자르면 덜 자란 나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녹아버렸지만 성충이 됐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세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성충원기라고 합니다. 액체가 된 애벌레는 성충원기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성충원기는 번데기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비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죽고 나비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액체가 되어도 세포가 뒤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날개가 될 세포, 눈이 될 세포, 다리가 될 세포 같은 것들은 액체로 변한 순간부터 이미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곤충학자인 캐롤 윌리엄스는 번데기 4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번데기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절단면을 플라스틱으로 막았고, 세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튜브를 넣어 액체가 흐를 수 있게 해줬고, 네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튜브를 넣고 튜브 안에 이물질을 넣어 액체가 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첫 번째 번데기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번데기는 앞부분만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번데기 안에서 성장, 즉 우화를 담당하는 무언가가 앞쪽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번데기는 번데기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번데기는 놀랍게도 튜브가 꽂힌 채로 성장해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갯짓을 하는 순간 튜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생물학과 교수인 마사 웨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액체가 되어도 기억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방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는데 나방이 애벌레일 때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의 냄새를 맡게 한 뒤 약한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에틸 아세테이트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애벌레는 이후에 나방이 되었고 냄새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없던 나방은 에틸 아세테이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기 충격을 받았던 애벌레는 나방이 되었을 때 에틸 아세테이트 냄새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지는 귀중한 연구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번데기 4마리에 대한 실험은 사진을 첨부하고 싶었지만 징그러워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